손지창 씨는 혼인을 하지 않고 낳은 자식을 뜻하는 혼외자, 즉 사생아인데요. 알고 보니 예전에 어마어마하게 유명했던 아나운서 임태근 씨가 바람을 피워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유명한 레전드 가수 임재범 씨와는 배다른 형제이기도 하죠. 그러나 임태근 씨가 아버지임을 오랫동안 숨겨오고 부정했기 때문에 손지창 씨는 그동안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성장기에 그 상처로 소심한 성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친구들과 싸움이 벌어져 문제가 생기면 애비 없는 자식이라 그렇다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더 싫어 누가 때리면 그냥 맞기만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면 그 자녀도 그럴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손지창 씨는 90년대 톱 연예인이었지만 지금까지 어떤 구설수 없이 너무나 바르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다가 20년 가까이 드라마를 중단한 상태인데요. 그 가슴 절절한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손지창 씨는 배우나 가수가 될 목적이 아니라 단지 학자금을 벌기 위해 대학 1학년이었던 1989년 아르바이트로 롯데제과 샤갈 엑스트라로 연예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자기 사촌 누나의 남사친 이종원 씨가 광고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도 도전한 것입니다. 그 후 1989년 KBS 특채 탤런트로 브라운관에 데뷔, 약 3년간 드라마 단역 정도로 출연하다가 1992년 MBC 드라마 무동인의 집에 단역이나 다름없는 조연으로 출연하게 됐는데 비중이 없어도 성실한 손지창 씨의 모습이 눈에 띄어 주조연급으로 분량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시청률까지 급상승하면서 단번에 청춘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손지창 씨의 출연 선점권을 두고 KBS와 MBC가 다툼을 벌였을 정도. 성실함으로 스타가 된 예. 아내 오연수 씨가 밝힌 내용에 의하면 술, 담배, 커피를 전혀 안 한다고 해요. 한편 가수로서도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었고 히트곡 상당수를 본인이 직접 작사했습니다. 너를 느끼듯이와 혼자만의 비밀이 인기를 끌었죠. 오리온 그룹 투유 초콜릿 광고에 동반 출연하며 인연이 닿은 김민종 씨와 함께 광고 CF송을 불렀는데 이게 반응이 꽤나 좋다 보니 아예 둘이 같이 더 블루라는 이름으로 듀엣 앨범을 내서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1992년 더 블루 1집 타이틀곡 너만을 느끼며 그리고 2집 후속 친구를 위해 등을 연속으로 히트시켰죠. 서로가 원할 건 아니었잖아. 1990년대 청춘스타 아이콘이자 최고의 인기스타로 군림했죠. 특히 1994년 드라마 마지막 승부로 대박이 났습니다. 당시 스타들이 총출동한 느낌 그리고 연이어 드라마 느낌까지 흥행 성공. 그러다 1998년 오연수 씨와의 결혼으로 품절남이 된 후로는 점점 연예계에서의 활동이 줄어들었습니다. 2004년 MBC 드라마 영웅시대에서 이건희 역할로 활약하다가 드라마가 정계의 압력으로 2005년에 조기 종영되면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때 드라마를 당분간 안 하겠다는 어조가 세게 나왔고 진짜 그 이후로 더 이상 드라마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은퇴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후로 가끔 예능 방송에 나와 근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연수 씨가 고3, 손지창 씨가 대학교 1학년 때 1989년 롯데제과 CF 촬영장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오연수 씨가 메인 모델이었고 손지창 씨는 엑스트라 가운데 한 명이었다고 해요. 오연수 씨는 같은 중학교 1년 선배인 손지창 씨를 학창시절부터 알고 있어 인사를 먼저 건넸다고 합니다. 이후 오연수 씨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손지창 씨에게 의논하면서 두 사람은 점점 사랑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부터 약 2년간 방송했던 KBS ETV의 일요 아침 드라마 일요일은 참으세요에서 오연수 씨와 신혼부부로 나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손지창 씨와 오연수 씨는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 앞뒤 동에 살아 몰래 데이트를 하기 편했다고 해요. 손지창 씨는 오연수 씨 첫사랑이었고 당시에는 사귀면 다 결혼을 해야 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오연수 씨 역시 아버지가 없어서 손지창 씨 집안 문제는 흠이 되지 않아 6년 연애 끝에 1998년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슬하에 아들 둘을 두고 있는데 2014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본인의 말에 의하면 미국에서 공부를 시키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그 나이대에 맞게 운동하며 뛰어놀게 하고 싶어서 미국으로 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이 아니라 이사라고. 장남 손성민 씨가 그림을 잘 그리고 실제로 그림으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장남이 2020년 군입대에 있죠. 과거에 사생아는 군에 입대할 수 없다는 법 때문에 군에 갈 수 없었던 손지창 씨. 그런데 손지창 씨가 정신 이상을 핑계로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에 무척 분노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손지창 군 면제 사유, 정신 이상자라고 적혀 있었다고 해요. 손지창 씨는 자신의 아들 군 입대에 마음감이 교차한다고 말했습니다. 손지창 씨는 지난 2000년 라스베이거스 호텔에서 100억 잿팟을 터뜨렸다고 알려져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손지창 씨가 아니라 장모. 가족들과 장남 돌 기념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여행을 떠났다가 재미로 슬롯머신을 하러 갔습니다. 장모는 슬롯머신을 아예 모르는데 6불, 우리 돈으로 6천원 정도로 잿팟이 터져서 100억 원을 땄다고 해요. 오연수 씨와 손지창 씨는 이제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는 20년간 연금처럼 나눠받는 시스템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해당 카지노가 망하면 한 푼도 못 받는다고 하니까 한 번에 받으려면 원금의 40%만 받아야 했고 거기에 외국인 세금 30% 공제, 기타 세금까지 제해서 실수령액은 약 23억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돈은 손지창 씨 장모 것이며 사실 손지창 씨 자신의 재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손지창 오연수 부부는 지난 2006년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짜리 건물을 50억 원에 매입, 그런데 최근 152억 원대에 팔렸습니다. 또한 은행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손지창 오연수 부부가 총 100편이 넘는 드라마, 영화, 광고로 받은 출연료와 손지창 씨 앨범 판매로 받은 수익을 계산하면 약 100억 원대의 재산을 모았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해요. 연예계에서 재테크로 성공한 사람을 꼽으라면 빠지지 않는 인물 중 하나, 돈을 함부로 쓰지 않으면서 돈을 놀리지도 않고, 재테크도 공부가 필수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게 비결이라고 합니다. 훗날 본인이 직접 활동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도 털어놨는데, 자녀 양육을 위해 오연수 씨와 자신 중에 한 명만 연예계 활동을 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둘째가 태어났는데 아내인 오연수 씨가 배우 활동을 계속하고 싶어 해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 자신이 활동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가족이며 평소 교육 철학이 아이들 옆에는 늘 부모가 있어야 한다는 것. 아버지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던 아픔 때문에 자기 자식들에게는 그런 서글픔을 맛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거죠. 어렸을 때 친구들에게 억울하게 말없이 맞았을 때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그 아픔을 사겨왔지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손지창 씨를 보면서 가정 환경을 극복해낸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